안녕하세요. 멍멍이 삼촌입니다. 여기 보시면 마당에 풀을 먹는 진돗개 블랙탄, 식성이 왕성하고 다양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. 근데 마당에 풀을 먹으면 이 진돗개가 괜찮을까요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진돗개라는 개는 또뭐 이렇게 블랙탄, 내눈박이라는 개는 풀을 먹어도 되는 개인지 모르겠는데, 보통 개들은 풀을 먹으면 이 구토를 합니다. 그리고 또 구토를 하기 위해서 풀을 먹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이 풀이 소화가 안 돼요. 그대로 나와요, 생풀이. 그대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장을 막 이렇게 헤쳐가지고 장의 점막이 떨어져 나옵니다. 장의 점막이 떨어져 나오고 그 피도 섞여서 나와요. 그러니까 풀에 장 점막하고 점액질하고 피가 섞여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저 풀을 뜯어버려야지 식용이 왕성하다. 마당에 풀을 먹는 진돗개 블랙다. 식성이 왕성하고 다양하다. 이건 좀 개를 너무 모르거나 좀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제목이고, 그걸 방관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개가 풀을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그 이유 없이 먹기도 합니다. 뭐, 해충 때문에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, 그러면 해충약을 먹어야 되고, 원충 때문에 먹으면 원충약을 먹어야지, 이 풀을 갖다가 뜯어 먹는 걸 식성이 왕성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건좀 잘못됐다고 봅니다. 안녕.